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지난주에 개봉해서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데드풀과 울버린입니다. 요즘 마블 영화들이 조금은 힘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개봉했어도 개봉한 줄 모르고 지나가는 작품들이 있을 정도로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데드풀과 울버린은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병맛 히어로로 유명한 데드풀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데드풀이 히어로 생활 은퇴 후에 평범한 중고차 딜러로 살아가다가 아주 또 기상천외한 일들에 엮이면서 자신과는 정반대에 있는 울버린을 찾아다니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네, 두 사람이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라든가 또 두 사람이 겪게 되는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오랜만에 마블에서 볼만한 액션 블록버스터가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숀 레비 감독은 배우이기도 한데요. 그 전에 또 프리가이라고 해서 아주 대박이 나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던 분들에게는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를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숀 레비 감독이 이제 마블에 데뷔를 하게 된 작품이 데드풀과 울버린입니다. 여러분, 이게 디즈니 제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는 데드풀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네, 어린 자녀분들과는 보시기가 어려운 작품입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고 영화관에서 성인들끼리 즐겁게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축구에 관한 다큐멘터리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감독님과 또 게스트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을 공동연출한 나바로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같이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을 만든 선호빈입니다. 네, FC안양 서포터스 에이스 레드의 최지은입니다. 네. 나바루 감독님은 성함이 본명인가요? 아니, 나바루가? 그 고등학교 때 별명이고요. 제가 뭐 안양에 있는 양명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 출신인데 네. 거기서 그냥 별로 안 친한 친구가 나바루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 반 친구들이 다 나바루라고 불렀어요. 일단 반년 정도 지나서 그 친구한테 나는 왜 나바루야? 라고 물어보니까 나불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바루가 됐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제 본명보다는 그냥 계속 사람들이 나바루라고 부르니까 그냥 영화를 시작한 이후에도 그냥 나바루로 그냥 활동했거든요. 네. 가끔씩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은 되게 어색해요. 그게 내 이름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연예인 예명처럼 그냥 나바루로. 네네네. 저희 이제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인데 네. 영화 보면 다 나오지만 스카바티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극락이에요. 불교 용어고 산스크리트어고 그리고 그것은 안양이란 뜻이에요. 안양도 같은 뜻입니다. 안양 정토, 뭐 극락 정토 이런 불교 용어로 그래서 안양의 정체성을 사실 표현한 응원 구호이자 영화 제목이자 이런 네. 단어입니다. 그걸 이제 최지은님이 제일 먼저 스카바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서포터는 그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집단지성이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이렇게 뭘 했다기보다 그 항상 토론과 논쟁과 이런 끝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카바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집단지성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그 가입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서포터즈가 없습니다. 그냥 네 모이면 서포터즈고 네. 또 흩어지면 또 그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뭔가 그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네,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열린 공간 네, 팁인데. 그러니까 서포터는 기본적으로 그 골대 뒤쪽에 항상 위치하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골대 뒤쪽이라는 것이 축구장에서는 굉장히 시야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거기가 제일 싼 좌석이에요. 네. 시야가 안 좋으니까 그쪽에 이제 돈이 없고 노동자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시작하게 된 건데 또 특화된 공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 서 있어야 되고 네. 응원가를 불러야 되고. 어떻게 만나서 이 영화를 같이 찍게 되셨는지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급 며느리라는 제 전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바로 감독이 촬영 감독이었고 네.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제 동료로서 네. 계속 자주 만나요. 그리고 나바로 감독은
자기 별명답게 막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다 흘려들어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다가 네. 요 얘기는 되게 딱 그거 뭐야? 하고 막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리서치를 막 해보고 네. 막 그런 식으로 시작됐죠? 네. 그래서 뭐 두 분께서 이 영화의 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30분을 보고 아, 이 영화 되게 우울한 영화구나. 계속 약간 좀 낙담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약간 죽어도 썬더랜드를 봤을 때 또 그것도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계속 보고 있기가 너무 계속해서 안 되고 하려고 했던 시도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그래서 이 영화 그 계속 보고 볼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울적한 영화구나. 네, 울적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네네.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뒤에. 앞에 울적할 수밖에 없는 네, 어떤 그쵸. 면은 있고. 네. 그게 또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레퍼런스랄까 이런 것들로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네, 명작이죠. 그걸 많이 참고했어요. 그 네. 구조를 많이 따라했어요 저희가. 네. 옛날에 90년대 말에 96년에 안양 LG 치타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네. 그 팀은 되게 강팀이었습니다. 뭐 최용수, 서정원, 이영표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강팀이고 우승도 했었고 그런 팀인데 2003년에 이제 그게 발설되고 2004년부터 이제 연고회전이 되는데 그렇게 안양을 떠나게 돼요 이 팀이 네, 떠나서 상암으로. 어디로 가냐? 예, 상암구장으로 가서 그것이 지금의 FC 서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남겨진 팬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없어졌네 내 팀이. 그래서 9년 동안 안양 축구 안양의 팀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영화에 쫙 펼쳐지고 그 끝에 FC 안양이라는 시민구단이 탄생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FC 서울을 만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목표로 1부 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정말. 네. 네. 아니, 여기에 이제 핵심이 사실 축구 이야기지만 또 축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화의 거의 뭐 해설자이기도 하고 수련자이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있게 해준 장본인이시기도 한 최지은 님이 나와 계신데 어떻게 그 지난한 과정을 견디고 지금까지 버티셨는지. 지난한 과정이 맞는데 그게 한 약 9년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뭐 힘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는 그 서포터라는 단체가 안양만이 아니라 다른 저희와 달리하는 다른 클럽의 서포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묘한 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볼 수 있는데 그 연대감이라는 것이 한 곳을 바라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 서로 막 뭐 서로 위로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9년 동안 뭐 그냥 뭐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힘든 건 맞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왜 안양에 클럽이 있어야 되냐고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왜 이러해서 우리는 안양에 클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한 시간이라는 것들이 그런 자료를 모집하고 모으고 뭐 그러고 이제 네. 그게 한 40%면 60%는 술 마시고 놀았어요 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그 기간 동안에 네. 다른 지역을 좀 응원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다른 저희는 팀을? 완벽한 절연이었어요. 캐리그와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혀 그걸 K리그와는 절연을 했고 그다음에 유럽 리그나 가끔 뭐 보면서 그러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일례로 다른 서포터들이 이제 안양이 없어졌으니까 안양 서포터의 핵심 멤버들이 우리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쟤들이 클럽이 없어졌으니까 어디 가서 응원할까라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네. 저희는 완전한 K리그와의 절연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재밌었던 게 제가 좀 적어봤어요. 그 각 서포터즈들의 그 특징이랄까요? 네. 네,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부천 헤르메스는 장엄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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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울산은 잴 수가 없고 포항도 마찬가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아 이거는 사실 매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서포터들이 맞습니다. 그 부산 말씀... 서포터시죠. 네, 네. 뭐 하셨는데 뭐 수원은 찐 강성이고 뭐 똑같이 잴 수가 없고.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그 안양 서포터즈들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네. 이런 표현도 썼었어요. 네. 한번 그 안양 서포터즈들의 특징이랄까요? 네. 자랑 한번 해 주세요. 사실 제가 그때 두 번째 촬영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고개 들어 다음에 이기면 돼. 그러니까 경기 진 다음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저도 두 번째 촬영이니까 그때가 두 번째 촬영이 처음으로 서포터에 다가간 날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약간 어디 가서 뭐 인상에 꿀리진 않는데 갔는데 너무 저도 무서운 거예요. 약간 어떻게 막 한 저도 한 멀리서 막 줌으로 땡겨서 찍었어요. 왜 가까이 가면 뭐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아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 갈 수, 그러니까,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화나 있어요. 막 경기를 하고 있는데 다 화나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막 이렇게 찍는데 그냥 지금 그때는 처음이고 그리고 다 저를 한 가끔씩 누가 저를 막 쳐다봐요. 저 사람 왜 왔지? 약간 그런 눈빛으로. 그러다가 끝나고 했는데 근데 그때 또 경기가 안양이 졌어요. 그때 당시 부산한테 3-1로 졌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아 저렇게 화나 있는 사람들이 딱 오면은 욕하거나 막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격려를 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근데 저는 그 모습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왜냐면은 당연히 게임 졌으니까 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런 격려나 위로하는 모습은 사실 TV에 안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네. 보통 경기 스코어만 딱 나오고 끝나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TV에 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약간 뭐랄까 저도 그 당시 좀 패배자였는데 좀 제가 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아 이게 서포터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양만의 독특한 문화더라고요. 그냥 다른 팀한테는 악마거든요, 진짜로. 막 심판한테도 악마고 저렇게도 될까 싶을 정도로 가격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 팀 감독 선수한테는 성적이 정말 좋지 않더라도. 그 심지어 어떤 감독님이 계셨는데 한 18경기 동안 이렇게 승리를 못한 적이 있어요. 보통 다른 팀 같은 경우는 5경기만 못해도 버스 맞고 걸게 걸고 막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근데 안양은 절대 물론 술자리에서 욕을 하지만 그때만 사적으로 하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한 적이 단 한 번 제가 이걸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LG 치타서 시절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안양 서포터의 어떤 되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구분되는 지점이에요. 다른 팀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또 그리고 이런 문화가 멋있어서 팬이 된 경우도 최근에 되게 많아요. 안양만의 이런 낭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네. 근데 물론 새로운 팬들이 유입되면서 약간 뭐지 계속 요즘에 성적이 좋은데 한 번이라도 지면은 막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네. 근데 대신 약간 뭐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신 또 반면에 막 많은 사람들이 와 왜 우리 선수한테 뭐라 그러느냐 그러지 말자 같이 우리 즐겁게 축구 보자 약간 좀 그런 식의 독특한 특유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안양. 네네 두 분은 또 여기 좀 첨언하실 부분 있으세요? 제가 계속 바라봤잖아요 네. 이들을. 저는 축구 다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 안 하고 서포터 다큐라고 생각하고 이 피사체를 계속 바라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서포터들은 레드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당당하고 왜냐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되게 팀이 사라지고 정말 그냥 내동댕이 쳐진 아유 뭐야 뭐 그리고 축구를 좋아한다는 게 그렇게 인정받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또 그거 갖고 그러냐 그러는데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냥 우리 그냥 말하자면 버리고 갔어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영어로 디그니티라고 하는 그 존엄을 딱 지키면서 그래? 그럼 우린 싸우겠어 하면서 그 과정을 쫙 한 10년 가까이 겪은 사람들이라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서포터들과 그 다른 게 뭘까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 진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 영화가 물론 뭐 축구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그 머니볼이나 그런 영화들처럼 그 경기장 밖에서 투쟁한 그 역사들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의회에서 딱 통과가 됐을 때 이제 FC
안양의 창단이 선포가 딱 됐을 때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관객으로서 정말 뭉클하고 그렇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부결된 기간이 많진 않아요. 그전에는 이제 네네. 거기까지도 못 간 거죠. 아, 그전까지. 예, 공론화하고 뭐 하고 이제 그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많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2012년에 한 달, 두 달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약간 모든 일들 다 집중된 그래서 이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뭐 계속 9년 내내 빡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2012년에 어떤 리그의 어떤 형태가 약간 변화가 있으면서 이때 아니면 절대 창단을 못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고 이분들이 그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막 그때 막 결의를 더 하면서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구단주이신 최대호 시장님이 갑시다 하고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거의 저 느낌적으로는 빨치 사람들이 9년 동안 산에 움츠리고 있다가 이따가 하고 쫙 들어가는 막 거의 제 느낌에는 아 이건 부연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 요새 빨치 사람 이거 안 돼요? 승강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뭐 남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축구는 승강제라는 게 있어서 1부에서 2부, 그쵸, 3부, 4부, 네. 5부에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한국은 2013년까지는 승강제가 없었어요. 다 따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리그였는데 저희가 그거를 나름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보니까 이게 곧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막 그 즈음에서 더 막 해야 되겠다 해야 돼. 요 기회를 살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더 집중한 것은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우리 시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아까 사실 저도 처음에 뵀을 때는 그냥 저도 그러니까 안양 시민이니까 시민이었으니까 그냥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말도 못 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서포터 분들이랑 그냥 시장님의 그런 관계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떤 정치인과 그냥 어떤 안양 시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네 형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포터 분들이 만약 그날 경기를 승리하면 그 카니발 같은 걸 해요. 이렇게 응원 장애 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하면은 시장님이 늘 거기로 가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죠. 아, 정치인이니까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가시나 아닌가? 가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데 내 그 동네 동네 약간 동생들일 수 있는 그 애들이 막 신나게 놀고 있으니까 자기도 같이 가서 놀고 싶어. 지금 좀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소프트 우르르 가면은 뒤풀이 어디서 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네, 술 어디서 먹어? 그냥 그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서 같이 와서 호프도 같이 하시고 근데 저는 그게 뭐 가식이나 그런 것보다 4년 동안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핸드폰에 찍혀져 있는 영상들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증거로 수집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모습들 너무 자주 봐가지고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영화 속에서도 그냥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여러 번 잡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의심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으로서는 감독으로 바라볼 때는 좀 그런 캐릭터 같았어요. 뭐냐면 슬램덩크 보시면 정대만 따라다니는 그 막 그 무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장님이 이런 캐릭터로 써먹으면 되겠다 막 하는.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네.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그 극적인 순간들, 갈 뻔 했는데, 그러니까 그 플레이오프에 갈 뻔 했는데, 이제 떨어진 그런 안타까운 순간도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연출을 해주셨고, 근데 지금 사실, 2부 리그에서 1위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1부 리그가 눈앞에 보이는 시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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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와, 이렇게 확신을 사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이게 계속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과정들도? 나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한 또 3, 4년 후에 또 2탄이 나올 수 있는. 사실 이제 부분이. 시장님이 안양 시사회를 따로 한번 했었어요. 안양 지역에서. 근데 시장님이 이제 나오시면서 속편 언제 나오나. 벌써. 승격하면 나오겠죠? 막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1편 시사회를 앞두고 1편 개봉을 앞두고 그렇죠. 지금 2편 언제 나오냐고 그렇죠. 와, 그 정도로 앞서가십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낙선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또 약간 축구에 대한 그럼 지원이 구단에 대한 지원이 좀 끊기거나 뭐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네. 뭐냐면 그 지금 최도 시장님이 FC 안양 창단에 그 당시에 이제 시장님이셨고 중간에 한번 다른 당에 예, 시장님을 그쵸. 하셨었고 네. 그랬는데 그게 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냐면 이거를 잘 이용하면 되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축구를 네, 네. 시도민 구단들은 잘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뭐랄까 그 전임 시장이 그리고 나와 다른 당의 사람이 이것을 창단을 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배척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이제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나중에 더 지금 현직에 있는 시장님한테 이게 나중에 더 이게 기억에 남을 수 있다. 만든 건 그 사람이지만 네, 그럼요. 여기를 더 좋게 만든 거는 당신이 기억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당시가 이거는 뭐 아주 객관적으로 성적도 말하지만 굉장히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방치하다시피 했던 네. 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 서포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최대호 시장님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한결같이 정치적 성향 달리하는 사람도 응원하는 뭐 그런 맞아요. 정도.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지원인을 계속 해주면서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또 이게 업적이 될 수가 네. 있는 건데 좀 그게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안양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든 그 정치 성향 다른 시장님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위기들 다 맞거든요.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게 2002년 월드컵이잖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네. 성향을 다 떠나서 그쵸. 그 팀을 국가대표팀을 응원했고 다 즐거워했잖아요. 심지어 무슨 막 장례식장에서도 막 만세 하고 막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국가 단위가 아니라 그 지역 단위에서도 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축구가 그럼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일단 축구 우리 동네 팀 하면 다 떠나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시장님이 되더라도.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구단주가 바뀐다고 성향이 바뀐다고 이게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게 네. 너무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시도민 구단은 그게 제일 힘든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 심지어 한 2년 전인가 어떤 특정 도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네. 그때 또 연고전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그 다른 도시로 간다. 그랬어요. 예, 어떤 구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리고 그땐 또 약간 또 다른 얘기지만 그 당시에 뭐 안양뿐만 아니라 각 그 1부 리그, 2부 리그 가리지 않고 그 팀을 약간 지지하는 힘내세요 뭐 그런 걸개가 서로 걸리기도 했고 예,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시장님 바뀌시더라도 계속해서 좀 그 안양이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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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네. 이제 뭐 사실 연결되는 얘기라서 네. 잠깐 보태면은 네. 이게 이제 시민 구단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 모순이고 한계점이 있고 네. 뭐 이제 네. 그런 질문도 이제 영화제에서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니까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아니 세금으로 이걸 운영한 게 말이 되냐? 세금 구단 뭐 하면서 그렇잖아요. 뭐 안양 시민 전체가 보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찍으면서 저도 사실 이게 왜냐면 세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데 베스트 최상의 형태는 아니지만 찍으면서 많이 느낀 게 이 클럽 축구 클럽 하나가 있는 게 지역 공동체를 엄청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되게 결속력이 강해지고 네. 단단해지고. 근데 이런 건 숫자로 드러나진 않으니까 뭐 이제 맞아요. 증명할 순 없으나 네. 굉장히 큰 가치가 있구나 이걸 많이 네. 느꼈습니다.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사실 지금 안양에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뭔가 어떤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전 안양의 지금 자랑이라 생각하거든요. FC장 구단은. 네, 그리고 정말이죠. 주말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아수라장이 되는 느낌도 있지만 거기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다 손님들 가득 차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그냥 축구랑 그런 별개로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다 그게 안양 시 자체의 어떤
뭐 수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다 그런 에너지 있는 모습 자체가 어쨌든 도시를 되게 뭔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전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저 같이 처음에 안양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 계속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네. 아, 이 어떤 작은 축구 클럽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역할이 분명히 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사실. 네. 네, 감사합니다. 영어 마지막에 보니까요, 축구가 뭐냐라고 막 서포터즈들한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 분께 각자 이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이라는 영화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4년 동안 찍었거든요. 만 4년 동안 이들을 바라보고 이 고생고생하고 막 내 동댕이 쳐졌다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 머릿속에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 그 문장이 떠올랐거든요, 많이. 인간은 왜 사는가? 이상하죠. 이거 말 이게 연결은 안 돼.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답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저는 축구가 약간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냥 끝머리에 그냥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개인한테 어떤 따뜻한 포옹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찍는 과정 속에서 그냥 어떤 카메라 넘어 어떤 감독이 아니라 저 개인은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들을 만나면서 전 이 영화 자체가 어쨌든 극장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인데 저는 그냥 저희가 있었던 일대기 아니면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집배송해준 자료? 아카이브 개념에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네, 감사한데 그걸로. 또 이제 축구를 사랑하시고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화를 보고 또 스포츠, 하나의 스포츠 그리고 그 스포츠를 응원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감동이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그 포도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나 그 사람 이 보라색 옷을 입으신 서포터즈들이 움직이는 게 포도알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고 싶고 홍염도 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그 또 축구장으로 놀러 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스카바티 극락축구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신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